아유,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또 있었던 썰들을 한번 싹 풀어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유리몸인가 봐요. 예, 또 감기 걸렸어. 아우, 지겨워. 감기 또 걸려가지고, 예, 죽겠네. 아유,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들리잖아. 예. 잘 들리죠? 예. 뭐가 잡아?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려야 되나? 토시 나 모이거니 비누라도 쓰시죠. 고민하고 토시? 있죠. 토시 저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저 뭐냐? 빨래바구니 없고. 아니 그 바리 가방에 있을 거야. 4만원이에요? 아, 토시끼 너무 귀찮아, 씨. 그냥 해. 아이키 뭐지? 아유, 재윤아, 고맙다, 100개. 재윤이, 뭐야, 누구야? 누가 쐈었어? 갈매기 장갑이 500개. 갈매기 창고에 500개 쐈었구나. 언제 쐈니? 아까 방송 켰을 때? 아, 진짜 켜지자마자 쐈구나. 아유, 미안해, 미안해. 똥 싸다가 좀 오래 걸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갈매기 창고 너무 고마워. 야, 저기, 안 그래도 저, 뭐야, 어저께 정진우 형한테 연락 왔더라? 정진우 형도 알지? 갈매기 창고. 그쵸, 그쵸. 그때. 정진우 형한테 연락 왔더라? 나한테? 뭐하고 지내냐고? 알지? 갈매기 창법. 학원에서 그 애들 가르친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저기 삼성동에서 보컬 트레이너 하고 있대. 행복하게 살고 있대. 아니, 갈매기 왜 말을 안 해? 싸웠냐? 아니지. 별로 안 궁금해. 안 좋구만, 사이가. 사이 안 좋지. 아하. 예, 반대. 사이가 왜안 좋아? 아니, 난 풀어줄 생각은 없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라이프 이거 좀 돌리자. 이거 지금 화면이 계속 색깔이 돌아가가지고 조명이. 따뜻한 색깔로. 니모 아. 별로 안 좋아하는구만, 진우 형을. 빵키 뭐지? 코트형 바이크 빡세게 타셨나봐요. 얼굴 살이 빠졌어요. 아, 진짜요? 저, 나튜브 고맙습니다. 예. 나 살이 좀 많이 빠졌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대. 얼굴 살은 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아, 내코 감기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네. 아, 미치겠다. 내일 가서 주사 맞아야겠다. 혈관 주사가 직방이야, 감기는. 지겨워. 저, 코로나 걸렸지. 또 감기 걸리고. 3개월 동안 이게 계속 아프니까. 이게 지금 1년 치로 보면은 내가 감기를 몇번 걸리는 거야. 아프리카 본사는 왜 갔냐고? 아프리카 본사 갔다 온 거랑 이제 다 이제 정리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면역력을 좀 키워야 돼. 에에에. 차라도 좀 드려요. 응? 카운트. 감기 걸렸다 그러는데 홍삼 주는 넌 홍삼 주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다. 면역력 키워야지. 감기약을 좀 사오지. 아파 죽겠구만. 시간이 아까 그렇게나 많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아니 아까 갔다 왔는데. 에. 또 저를 못된 놈을 만드시네요. 진짜 못됐다 얘가. 형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아파갖고 있는데 저주를 감기약도 안 사오냐 어떻게? 응? 같이 밖에 감기약 나가세요. 사오라고 해 사오잖아? 사오면은 인상 완전 썩어가지고 표정 썩어가지고 집 밖에 약국 나갈 가서 때도 약막 사오지 않으니까 열받아갖고 막 그냥. 표정 안 좋아가지고 아저씨 갔다 올게요. 아 이러고 간다니까.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저주 인형을 함께 준비해야
아, 타이레놀 두 알이나 줘봐. 까불지 말고. 아까 드신 거 아니에요? 타이레놀 두 알 줘, 두 알. 아, 죽겠다 그냥. 예. 저는 멀쩡한데 왜? 그지, 코감기. 근데 이제 또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프고 그냥 저 어디냐? 저기가 안 좋아. 아, 목도 안 좋고 여기 그 콧물 차는 데 있잖아. 비강이 안 좋아. 또 염증 증상이 있어갖고 아 맨날 아프냐 이렇게. 건강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 아. 어 그게 뭐야? 기침 가래 인후통. 오 좋다. 그것도 좋아. 예. 어. 두 개. 근데 여러분들 사실 감기에 걸릴 뿐이지 이런 감기로 방송에 지장이 가진 않아. 예. 목소리가 좀 저게 보이는 것 뿐이지 뭐 이걸 핑계로 방송을 소홀히 한다?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런데 왜 수요일 날 쉬었냐? 본사를 오늘 갔다 오는 거야. 생각해봐. 본사 갔다 온 날 목요일 날 쉬겠어? 수요일 날 쉬겠어? 수요일 날 쉬어버리고 목, 금, 토, 일 이렇게 갈기는 게 낫지. 수요일 하고 목요일 뛰고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응. 휴방 날 갔다 오라고? 월요일, 화요일 날? 아 진짜? 어 그래 그럼 내년에는 월요일 화요일 날에 갈게. 휴방 날 일을 처리할게. 어 나는 모든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아저씨 왜 이러냐.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아.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자, 이게, 월, 화, 수. 미안, 아까 일하고 있어서 뭐. 말 못했는데, 난 형팬이지, 진우형 팬 아니야. 금. 아 진짜? 아이고 아이 고맙다 갈매기.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너가 그때 진우형 방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았는데 뭐 내가 방종하고 갔었던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뭔가 진우형이랑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너랑. 오케이 알겠어. 너가 내 팬이라고 이제 공표했으니까 다른 방에서 보면 널 죽여버리도록 하겠어. 알겠지? 토 일 이렇게 딱 있어.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엑셀 할 줄 모르냐고? 나 할 줄 몰라. 나 엑셀 할 줄 몰라. 엑셀이 컴퓨터에도 없어. 내 컴퓨터에도.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거 만들 때. 나는 모든 거를 그림판으로 하거든. 늙기 싫다. 할 줄 몰라.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껴넣지 않아. 정말 이날은 정말 모든 일을 다 다른 날로 미뤄야 되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정말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꿀통. 꿀통이야. 이날은 가족 관련 제외하고서는
제외하고서는 절대 약속을 잡지 않아. 아, 이게 바로 월화. 밀린 일은 이제 요때. 밀린 일은 이 다음에 하는 거지. 밀려 있는 모든 일들은 수에서 일 사이에 끼워 넣자. 이게 맞지. 아픈 거는 월요일만 비껴가고 수요일은 아픈가요? 아니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월요일 화요일도 아파요. 월요일 화요일도 아파. 근데 아픈 날은 자 그렇다면 아픈 날은 난 월 화도 아파. 그게 지속될 뿐이지. 그게 지속될 뿐이야. 내가 이날만 안 아프고 이날만 아픈 건 아니야. 그거는 정말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아픈 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그런 거지. 아무튼 뭐 저 갔다 왔어요. 그 아프리카 본사를 가서 오랜만에 판교 가서 오늘 운영자님이랑 담당 운영자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고 너무 이제 그 운영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약간 기가 죽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가 죽어 있다. 아 코트님 이런 말씀 좀 드릴 좀 그렇지만 좀 예전에 비해서 뭔가 내가 짱이다 뭔가 그런 마인드로 하시던 분이 코트님인데 요즘 보시면은 많이 사리시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좀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다. 기가 죽은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물론 그렇게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요 운영자님 다른 것보다도 요즘은 저자극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약발방하고 뭐 어느 정도의 욕설은 허용이 되고 인터넷 방송에서 과한 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재를 먹겠지만 그리고 팝이라는 또 뭔가 이 그 결계가 있기 때문에 팝이 파트너 BJ라는 그 결계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실수들은 조금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요즘은 정말 저자극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발방도 6개월 이상 안 했고 또 제가 방송에서 욕도 정말 안 하고 있다. 뭐 신고 들어오는 것들 보면 신고 내역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 전에 비해서 신고 내역이 없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꿔 나가고 싶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때 이제 그때의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뭔가 좀 스스로 이제 업보를 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다. 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어쨌든 재계약은 성사가 됐습니다. 재계약은 좋게 이제 좀 성사가 됐고 괜찮은 또 조건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프리카와 이제 1년에 재계약을 또 한번 했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괜찮은 조건이에요. 괜찮은 조건이고 그래서 오늘 저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이제 연차가 쌓이면 더 나은 조건 그런 게 있겠지. 예. 어제 저녁에 가시나요? 휴방 하시길래 아니요 오늘 낮에 가서 오늘 낮에 저 3시까지 보기로 했어요. 3시까지 뭐 물론 근데 어제 방송 짧게 치고 오늘 갔다 오고 나서도 방송하고 그러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쉬고 싶은 걸 어떡해요. 네.
쉬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흔치 않네요. 아, 쉬고 싶단 쉬고 싶으면 쉬어야죠. 예. 네. 아, 그리고 감기 기운이 어제 더 심했어요. 오늘보다. 그래서 쉰 거고. 영자님이 후방으로는 뭐라 맞아 그 말도 하셨어. 어, 좀 방송의 빈도수가 많이 좀 줄으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켰을 때 좀 켜져 있는 시간 동안 좀 더 잘 하고 꺼져 있을 때 그냥 좀 쉬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얘기도 했어. 제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 하던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작년 4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누적 시청자가 90만 명이 넘어. 그러니까는 자는 시간마저도 방송을 켜놓고 있었던 거지. 계속. 그때 엄청 많더라고. 작년 4월달에. 딱 1년 전에. 이제 5월달이죠. 그래서 좀 건강 문제가 좀 크다. 코로나 걸리고 막 진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오늘도 몸이 안 좋다. 계속 이제 건강 얘기를 했죠. 작년에 많이 끌어다 쓴 것 같아. 뭐 체력적으로. 아 이제는 그냥 딱 지금이 괜찮은 정도. 일주일에 5일을 채우는 게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될랑 말랑 하는 것 같아. 정말 최악일 때는 이제 그래. 3일 방송하는 거고. 늙어서 그래. 그러니까 늙어서 그래. 내가 늙었다니까 여러분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갈매기 창법. 히히히. 아. 앙 키모치? 이번 주 휴방 없냐고. 이번 주 뭐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일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오늘 그러니까 목금토일 할 거냐고? 당연하지.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 일주일에 3일은 쉬어도 일주일에 4일을 쉬진 않는다. 아유. 자꾸 운동하라고 하는데 속이의 경이끼야. 나는 운동이라는 이야기에 소가 돼버릴래. 난 진짜 황소가 돼버릴래. 운동 얘기하면 난 진짜 소가 된다니까. 소가 된다고. 속이의 경을 잃지 말자. 뭔 말인지 알겠지? 제발 운동 얘기하지 마. 왜 운동 얘기를 해? 소소리 잘래? 누가 나한테 다이어트 권유하거나 운동 얘기하면 바로 해야겠다. 아 역시 또 이제 쉬었다가 오면은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듣고 시작을 해 항상. 나 이게 맛있어. 여러분들의 잔소리가 맛있어. 쉬고 하루 정도 더 쉬고 오면은 꼭 잔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난 이 잔소리가 너무 좋아. 시골집 갔을 때 할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것보다 더 맛있어. 아니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를 이제 이걸로 하니까 좋지. 근데 뭔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으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심심하다.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적할 게 없어. 그냥 방송도 잘 해나가고 있고 뭔가 이 사람이 그냥 운동도 하고 되게 그냥 건실해. 그냥 말 그대로 건실한 사람이야. 내가 빠는 사람이. 잔소리 할 게 전혀 없고 뭔가 이 사람이 방송 켰을 때 내가 오히려 위축되는 정도야.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뭔가 매력 없지 않나? 사람이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사람은 다 결함이 있지.
그리고 그 4월 중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로 보면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 예, 집에 있기가 힘들더라. 집에 있기가 힘들어. 날씨가 너무 좋았어. 안 나가고 백이겠냐고. 오늘은 나가려다 그냥 감기 기운 때문에 그냥 안 나갔어. 저기 본사 나갔다 오고 말았지. 예. 발리를 몇 번 쳐갔냐고. 발리를 한 800km 정도 뛰고 온 것 같은데. 한 800km? 8,900km 뛰고 왔어. 예. 저 내일은 이제 좀 세차나 한번 하고 그래야지. 예. 어제 낮에 잠깐 타고, 그리고 월요일 날 갔었나 내가? 일요일 날 갔었나? 예. 일요일 날 갔다 와서 일요일 날 방송 안 하고 일요일 날 그냥 이제 저기 그날 이제 평화의 댐 갔다가 사진은 다 보셨죠? 사진은 또 다 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사진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평화의 댐이 진짜 좋더라, 여러분들. 평화의 댐 좋더라. 뭔가 약간 이 자켓이 약간 마동석 핏이야. 올블랙에다가 난 항상 깔맞춤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헬멧도 깔맞춤, 자켓도 깔맞춤, 이렇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주황색을 컬러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블랙으로 입으니까 뭔가 시크하고 블랙 간지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많은 바이크들이 다 검은색을 택하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그 사진을 찍는 게 국룰이야. 평화의 댐을 가면은 라이더들이 이제 여기 사진 찍는 게 국룰이야. 전날 진짜 뒤지게 더웠고 그 코스 자체가 우리 집이 여기잖아, 여기 인천 서구.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갖고 10시까지 이제 저기 잠수교에서 모이기로 한 거야. 잠수교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수교로 갔지. 잠수교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야. 정말 머나먼 길을.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가면은 그리고 들밥이라고 있어. 들밥. 저 포천이었나 어디였나. 들밥. 청라 롯데 캐슬. 그리고 잠수교. 그리고 들밥. 인천 맞아요? 아니 포천이야, 포천. 다른 의미로. 들밥. 그리고 여기서 밥 먹고 평화의 댐. 평화의 댐까지 해가지고 자 한번 보자. 키로수 미쳤다. 201km. 집에서 출발해갖고 잠수교에서 만나갖고 쭉쭉 올라가가지고 들밥이라고 있어. 들밥. 여기가 그 아구찜이 무지하게 맛있는 데라고 하더라고. 아구찜이. 예. 근데 아구찜 집인데
여기거든 들밥. 어. 이제 우린 여기에다 바이크를 다 댔어. 다 한 7명? 7명 갔어. 좀 많이 모였지. 그래갖고 이제 아구찜 먹고, 아구찜 먹는데 이제 그걸 주더라. 이 집은 특이하게. 전날 너무 지쳐갖고 사진 찍는 거를 잊어버려갖고 먹은 거는 굳이 막 다 안 찍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그 저 아구찜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 느낌이 아구간? 아구간을 뭐라고 하던데? 아키미인가? 뭐라고 일본어로 뭐라고 하던데? 야, 아구간이 난 그렇게 맛있는 거. 안키모, 안키모 맞아. 안키모야, 안키모. 안키모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키모? 맛있더라. 아구 간이 그렇게 맛있는 건지 나 처음 알았어. 안키모. 나올 거야. 이게 나온다. 아, 이 새끼도 뭐 이렇게 사진들 많이 올렸어. 아닌데? 아, 저 먹는 사진 안 올렸나 보다. 아, 몰라. 아무튼,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리뷰 사진 같은 게 있으려나? 아, 있네. 이 리뷰. 그래. 있네. 그래, 이걸 주더라. 이게 맛있더라니까. 이거야, 이거 내가 찾던 게,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이게 아귀 간이랑, 뭐였더라? 그 위였나? 아귀 위랑 간이랑 해갖고, 요런 식으로 이제 이걸 빼주고, 그 생 아귀만 가능한 거래. 저게 이제 냄새가 무지하게 나니까. 생 아귀는 저게 냄새가 안 나고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더래. 이렇게 주는 집이 많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생아귀로 해갖고 여기 메뉴가 보니까는 아귀 대짜리가 75,000원. 좀 비싸긴 해. 75,000원. 근데 우리는 이제 중짜리 두 개 시켰어. 3인 3인. 왜냐면 4명 3명 왔으니까. 근데 요즘 생아귀찜, 아귀찜 자체가 다 6만원씩 하더라. 다 올랐어 가격이. 근데 이제 요거는 진짜 먹기가 힘든 거라서 찾아가서 먹을만 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포천에 갈 일 있으면은 다음에 또 한번 갈 거야. 이것만 따로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저 아귀 찜이나 탕이나 시키면 저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야. 저 부위만 따로 떼갖고 손질해갖고 이렇게 참기름에 묻혀갖고 깨 뿌려갖고 저렇게 해서 나오나 보지. 삶아갖고. 들밥이래, 들밥.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평화의 땅만 갔지. 와, 근데 여기 진짜 아무도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었어. 진짜 빡세더라. 코너가 무지하게 빡셌어. 세아는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타다가 한번 저 날라갈 뻔했고. 많이 무섭더라 나는. 와.
아무튼 전화 저렇게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오고 나니까는 저녁 9시가 됐더라고.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였어. 우리가 출발도 9시 했는데 도착도 9시 했어. 12시간. 너무 힘들었지. 예. 영상은 안 찍었어요. 영상 찍으려고 다 준비해갖고 갔는데 이게 헬멧만 쓰다가 헬멧 앞에다가 이렇게 고프로를 달아놓으니까 이게 너무 무겁더라고 모가지가. 그래가지고 아우 귀찮아 영상 개나 줘버려 하고 안 찍어버렸어. 아이키 뭐지? 저구간 다리 방송 해주실 수? 궁금해요. 아이 안 할 거임. 너무 위험해. 너무너무 위험해.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저기가. 이건가? 이거 세아야, 지금. 보여? 이 미친놈? 이거 좀 줌 땡길 수 있냐? 붙어서 안 그, 잠깐만. 여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어, 욕 좀 해줘 여러분들. 죽고 싶냐고. 다들 이런 페이스로 탔다니까. 여봐 여봐. 그리고 지금 이 세아를 쫓아가다가 이 불박 영상 찍는 애도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야. 상대 쪽에서 차가 안 와서 다행이지. 근데 또 내가 애들 모아놓고 꼰대짓은 또 안 하지. 그래서 그냥 방송이니까. 나온다. 이거 이제 불빠 화면이라서 그런 거고. 무지하게 높잖아. 이 무릎까지 써가지고. 욕해달라고. 욕해달라고 튼 거지. 저러고 이제 울퉁불퉁한 구간에 탁 넘어가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멈추고 나서 다시 뒤로 이렇게 하고 있던 장면까지 봤었는데 그 장면까지 내가 굳이 이렇게 안 했지. 미친놈인 줄 알았어. 다 저런 식으로 이제 빡세게 타다 보니까 오버페이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뭐라고 하겠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전날 바이크 타고 그러고 와서 집에서 잘 쉬었다. 몸이 그냥 온몸이 그냥 고장이 나버렸어. 확실히 그 저 노란색 전에 타던 거 그 BMW 거 그게 좋더라고. GS가 확실히 노란색 바이크가 더 좋아. 좀 편하고 물론 멋진 사진이야 잘 남기고 했지만은 얘가 좋아, 얘가. 아니, 안 팔았어. 지금 보여준 사진이 어저께야, 어저께. 어제 일요일 날 갔다가 저녁에 오고 월요일 날 그냥 아파갖고 푹 쉬고 온몸이 그냥 두드러 맞은 것처럼 몸살 날 정도로 막 아프더라고. 오랜만에 타니까. 그 쟤는 이제 뭐 자세를 막 이렇게 이렇게 자꾸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좀 힘들었어. 덥기도 더웠고. 그래서 전날 다 막 몸살 걸려가지고 다들 좀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고 갔다 오고 나서 그냥 하루 쉬고. 어드방 변호인, 어드방 이뻐 보이던데. 아니 이쁘지, 이쁘게야 하고 뭐 좋게야 한데. 그러니까 나는 바이크를 타지 않던 시절로 돌려 보내주고 바이크에 쓴 돈을 다 환불해 준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사실. 요즘 드는 생각.
요즘 드는 생각. 이 취미를 접는데 투자한 돈을 회수해 준다? 그럼 나 이 취미를 과감하게 접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하고 있어. 힘들어서. 그래도 나 이날도 되게 얌전하게 탔어. 저게 이제 코너를 타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즉사잖아, 즉사. 말 그대로. 에? 그래가지고 나는 엄청 천천히 갔어, 천천히. 안전하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두가 지쳤었어, 저날. 너무 힘들더라. 여기 평화의 댐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여러분들 차 타고 올만한 것 같더라고. 차 타고 올만해. 그 아까 갔던 그 들밥. 평화의 댐. 여기다가 사진 올리고. 이렇게 생겼더라고. 여기 있어. 이쁘지, 여기. 핸드폰 어디 뛰어? 어디 떨어졌다고? 저기 밑에? 아, 이쯤? 거기 딱 거치신다고? 아, 무조건 넘어갔어. 무조건 넘어가요? 당연하지. 그럼, 이거 용문 넘어가, 지금 넘어갔는데. 보여줘? 만약 여기 핸드폰 떨어지면은 주우러 가냐 안 가냐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뭐 이거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막 크게 다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아 저기까지 불러 떨어지는 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엉덩이 딱 그 성룡 아저씨 그 액션 한번 찍는 것처럼 엉덩이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빌딩 낙타 신고 맞아 근데 이제 구르면은 이제 쇄골이랑 그러니까 빈쇄골절이 일어날 것 같아. 아 죽여준다 그냥. 아 그러네. 그래서 고기 한번 싸 꺼먹고. 아 너무 좋다 평화의 때. 안 올리. 그러니까 여기를 오면서 이제 그 강원도의 모든 곳을 다 갔던 것 같아. 강원도에 하면은 이제 그런 그 가 그 무슨 뭐라 그러지? 강원도 하면은 꼭 가야 되는 그런 명소들. 뷰포인트, 하플까지는 아니고 그냥 명소들, 바이크 타면 꼭 가야 되는 그런 명소들 이제 다 찍은 것 같아. 안 간 데 없어 이제. 평화의 때만 딱 유독 빼놓고 다 갔거든. 아, 강원도를. 노래하는 코트 카톡 채널에다가 디스코드에 킹당해서 문의 넣었는데 아직도 안 읽어서 품 쏘고 말합니다. 아 레조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해킹권이요. 해킹권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이따가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 잠도 얼마 안 잤었죠. 제가 토요일 날 저 성대합 창단하고 그러고 우참 챌린지까지 하고 그러고 갔으니까. 예? 저때 밤샜냐고? 잠 거의 못 잤지. 저때 한 잠 2시간 잤나? 뭐 얼마 못 자고 갔지. 왜냐면 약속한 시간이 있고 또 전날은 또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아무튼 뭐 안전하게 잘 갔다 온 게 다행이죠. 그러고 나서 랄프랑 강원랜드 간 썰에 대해서는 뭐 랄프 30만원 나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랄프 다 잃고 나도 거진 다 잃어갈 때 그때 이제 30만 원짜리 큰 맥스 베팅을 해갖고 두 번 이겨서 90만 원까지 되찾았어. 그러면 랄프 30만 원, 나 10만 원이니까 40만 원 잃은 거잖아. 근데 그때 이제 내 내면에서 그만해, 태훈아 그만해 이런 그 뭔가 외침이 있었어. 근데 그 외침을 뭐 안 듣고 좀 절제를 못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랄프한테 와, 형 진짜 야수의 심장 인정한다고. 오랜만에 랄프한테 인정받으니까 이게 또 사람도 인정 욕구가 있잖아. 그래서 지리긴 했어요. 참우식 보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읽는 김에 그냥 시원하게 어차피 쓰고 갈 거 한번 30만원짜리 배팅 크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팍 넣었는데 이제 따고 또 팍 넣었는데 또 땄어. 그래서 90만원 만드니까 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또 랄프 옆에서 와 이거 이러다가 130만원까지 다 찾아가면 본전 맞추고 가면 진짜 레전드다. 그 말이 이제 귀에 맴돌아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패착이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90만원을 다 잃는 데까지 1시간도 안 걸렸었던 것 같아. 다 잃었어 다. 이제 그럼 나중에는 이제 좀 쿨한 척 하면서 이제 아 다 써버리고 가자. 아 귀찮아. 빨리 걸고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쳐다도 안 봤어. 내 랄프가 진짜 가시죠. 예. 홀이 나와야 되는데 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오케이 이제 집으로 갔지. 처음에는 후련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결국은 강원랜드에 이번 달에 세 번이나 가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날렸네. 아 속상하네. 물론 재밌게 놀다가 오려고 한 거였겠지만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근데 이제 나는 많이 날린 편도 아니야. 난 진짜 많이 날린 편도 아니야. 그 저 전에 얘기해줬었나? 엘리베이터에서 노부부를 만났는데 좀 땄어? 어쨌어? 아휴 속상해 죽겠어. 영감 때문에 이러는 거여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400만원씩 가지고 와갖고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그쪽은 1200만원이야. 1200만원. 그래서 아 저는 뭐 본전치기 했어요. 얘기했더니 아 진짜 뭘로 했어? 아 그냥 뭐 이것저것 했죠. 해가지고 그냥 본전치기 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요. 재밌게 놀다 가는 느낌으로. 아 우리는 올 때마다 400만원씩 쓰는데 지금 1200만원 잃었다고. 이제 그만 오자 그래도 계속 영감이 오자고 한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고 그냥 정면만 응시하고 계시고. 네. 이 정도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둥. 그러고 가시는데 차를 봤어. 포터야. 포터 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노년층들이 많아. 중장년층, 노년층. 그래서 진짜 좀 확실히 그 난 이제 그만 갈 거야. 강원랜드지 난 이제 그만 가고 그냥 랄프랑도 재밌게 놀고 오고 싶어서 세 번 다 갔는데 세 번 다 내가 좀 아끼는 동생들이랑 갔다 와서 그래서 첫 번째 아는 동생이랑 가고 두 번째 아는 동생이랑 가고 세 번째 이제 랄프랑 가고 그래서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다 오려고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어.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런 그 이제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슬슬 내가 강원랜드에서 200만원 잃고 온 게 너무 아까워지고 기분이 안 좋아진다. 다들 불행 배틀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밟고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에다가 1억 넘게 태운 애가 있는데 그거 이제 길들이게 한다고 이제 300km도 안 탄 그 바이크를 갖다가 이제 이틀째 세아랑 같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바이크 타는데 고양이 밟고 자빠져갖고 수리비 1,500만원 나온 썰 푸는데 그때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 남의 불행은 나의 위안. 행복까지는 아니고 나의 위안. 뭐 그 얘기부터 해갖고 한 명 한 명 자기가 불행한 얘기들을 다 해주기 시작했어 나한테. 나는 청소업체에서 일하는데 지금 일 하나 잡으려고 진짜 여기저기 진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랑 청소업체 다니는데 내년에 장비랑 장비를 싣고 다닐 차량이랑 이거 준비하는데 5천만 원이 넘네요. 가랭이가 찢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자기 그런 불행에 대한 이야기. 예.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막 나누면서 왔지.
그래서 이제 바이크 또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 갈비뼈가 어디를 찔러갖고 구멍이 나갖고 여기를 뚫어갖고 호수를 여기다 뚫어갖고 이걸로 숨쉬는 여기서 뭐 피를 뺀다 그랬나?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이야기 다리 부러진 이야기 뭐 직장 잃은 이야기 그리고 뭐 토토에 얼마 박았는데 얼마 잃었다는 이야기 메뉴 때문에 돈 꼬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이제 다 이제 그런 불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 결론이 뭐냐면 이제 오늘 많은 불행을 보고 나서 느낀 점 저자극의 삶 땀 흘려 번 돈으로 개지랄하지 말고 저축하고 주접떨지 말고 소비를 줄이는 게 답이다. 당분간 나는 바이크도 적당히 타고 일 열심히 하련다. 그리고 다른 도파민 그만 찾고 늘 하던 대로 늘 먹던 대로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어. 결론은 이제 강원랜드 이제 그만 갈 거고 재밌게 잘 즐겼으니까 된 거고 이제 좀 더 일에 집중할 때 그게 결론이야. 코인은 뭐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강원랜드 절대 안 가고 일단은 너무 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던데 여러분들 블랙잭에 대해서 알려나? 블랙잭. 블랙잭이 룰이 국룰이 있는데 서렌더라는 개념이 있어. 서렌더. 그러니까 이게 카드를 두 장 받아갖고 딜러 두 장, 핸디 두 장. 그래가지고 21을 만드는 게임이 블랙잭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룰이 있어. JQK는 10이야. 10. 그리고 이제 에이스는 1 혹은 11로 쓸 수 있어. 조커 같은 개념이지. 근데 딜러가 에이스가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J나 Q나 K나 10이나 붙어버리면은 21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블랙잭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에이스가 딱 딜러가 떴을 때 쫄려. 핸디가 쫄려. 핸드가 좀 쫄린다. 그러면은 서렌더 할게요. Are you surrender? 물어봐. 원래 다른 해외 딜러 같은 경우는 물어봐. Are you surrender? Okay, surrender.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내가 처음에 건 돈의 절반만 돌려주는 개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딜러가 에이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자기만 볼 수 있는 조그만 이런 그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쓱 해서 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딜러만. 딜러가 이제 21이 나오면은 이제 그게 블랙잭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잭이 딱 떴어. Are you surrender? 물어보는 거지. 아까 그러니까 에이스가 떴을 때 다 까기 전에 Are you surrender? 물어봐. 물어보고 Are you okay? I'm surrender. 해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딱 봐. 그래갖고 I'm blackjack 하면은 다 죽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 죽는 거야. 그게 이제 블랙잭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없어. 그 강원랜드는 서렌더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웃기지 않아? 서렌더를 못 쳐. 일단 무조건 이제 돈을 넣고 그 상태에서 진행을 무조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더 받겠다. 그걸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 손으로 이제 표시를 해. 그러니까 이번에 테이블 게임을 처음 해봤어. 강원랜드 가가지고. 히트. 히트가 이제 두 장을 받았는데 두 장의 합이 한 8, 9야. 그럼 한 장 더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20일까지 만들 때까지 20일 넣으면 이제 터져.
20일이 넘으면 터지는데 그걸 뭐라 그러더라? 터지는 개념을? 버스트. 버스트. 터진다 그래. 그러니까 버스트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를 한 장 한 장 받으면서 쫄리는 맛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 9 정도 나와. 그럼 이 다음에 한 JQK나 10 정도 붙으면 한 19에서 20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딜러가 무슨 펜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 이제 8, 9 정도 떴을 때 이렇게 툭 쳐.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달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은 손 사인으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스테이 그만 받겠다. 카드 이 정도까지만 받겠다. 17, 18, 19면은 걸어볼 만해. 17, 18, 19, 20 정도면은 걸어볼 만하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스테이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붙는 거야. 이제 딜러가 한 장 한 장 받는 거지. 딜러는 17 이상 못 만들어. 17까지 딱 떠.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거지. 만약 계속 딜러는 이제 자동으로 받다가 20일 이상이 나와버리면 이제 버스트가 나고 터지는 거야. 그럼 다른 이제 거기 돈 건 사람들이 다 돈을 먹는 거야. 그 개념이야. 블랙잭이. 딜러는 16까지는 딜러는 16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개념. 그러니까 딜러가 오히려 되려 버스트가 날 수도 있잖아. 터질 수도 있잖아. 21일 이상 나와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노리고 내가 한 13, 4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스테이 해가지고 딜러가 터지게끔 유도해갖고 딜러가 터지면 그때 돈을 먹는 것도 꽤나 큰 도파민이지. 뭐 그런 건데 그냥 블랙잭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러면서 이제 좀 재밌게 라이프랑 같이 저 테이블 게임을 재밌게 했었지. 근데 어르신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옆에 어르신들이 되게 말이 많더라. 약간 그 이제 말이 너무 많아. 약간 그 훈수 고수들이 훈수드는 느낌?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1부터 11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내가 한 10, 23 정도 붙었어. 그러면은 한 17, 8까지는 올려보기 위해서 한 장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 쳐가지고 히트 더 달라 그래가지고 한 장 더 받아갖고 내가 21 가까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예 전략이잖아. 근데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유 그걸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한 장을 더 받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야 될 패가 꼬였다 이러면서 이제 겐세이를 존나 놔 옆에서. 아유 처음 하나 보네 이러면서 야지를 겁나 줘. 그게 이제 강원랜드 룰이야. 보통 서울에서 강원랜드 말고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임을 하면은 아 이번에 졌다 아 젠장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딜러 한번 이겨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팅 해준단 말이야. 용기를 북돋아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강원랜드는 고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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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썩은 물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게임을 좀 이상하게 한다. 자기들끼리 아는 그냥 국룰이 있어. 14에서는 안 받고 뭔가 그런 룰이 있어. 근데 그런 룰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한다.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야지를 주는 거지. 확률 게임인데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열받죠. 그래서 이제 그 강원랜드는 이제 안 갈 거고 재밌게 잘 즐겼어. 도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한 번쯤 경험해보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빠. 이것에 대해서는 나빠. 그러니까 막 진짜 마약처럼 법으로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는 건 미친 거고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뭔가 하고 해보고 싶은 게 좀 있으면은 한 번쯤은 또 해보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고 왔지. 하고 왔어. 하고 와서 이제 재밌게 잘 즐기다 왔고 이제 다시는 안 가야겠다. 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교훈을 얻었고 그럼 이제 좀 뭔가 이제 사실 지금 이 시점 2024년 5월 달을 맞이한 나의 기분은 많은 일들을 이제 다 좀 해결한 것 같아. 많은 일들을 나에게 온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뭐 다친 것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았어. 한 8개월 9개월간 거진 한 10개월간을 매우 뭔가 어떤 그런
힘든 능선을 많이 넘었어. 여러분들한테 얘기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뛰어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앞에 잔잔한 어떤 그 바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삶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좀 노를 저어야지. 열심히 방송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아프리카랑 재계약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정리 끝. 딱 그 근황 정리 끝. 아. 일월화수 쉬었기 때문에 4일 쉬었기 때문에 예. 4일 동안 쉬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를 마치고 라이프는 이제 풀영상에다가 타임라인을 표기해 놔.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이 얘기했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 얘기했고 그 재생바에다가 해놔. 사연 휴방은 좀 성나가더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성나가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따지면 안 돼. 예. 따지면 안 돼. 왜냐면은 나를 보러 오지 않은 날 내가 뭐 따지진 않잖아. 예? 그치? 여러분도 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방송을 놓쳐도 풀영상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방송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과한 집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아쉽다 정도에서 끝내야지 그 뭐 과한 집착을 부리면서 뭐 성실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회피성이 아니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따지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때문에 그 과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예. 과몰입이 너무 부정적으로 쓰이잖아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미쳐 있는 사람 취급하진 않겠지만 좀 아쉬워야지 그게 이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뭐 서운한 것도 좀 이해가 가. 서운할 수도 있지. 아직 이 사람이 참 얘기하고 방송하는 모습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뭔가 나랑 코드가 졸라 잘 맞아. 이 사람이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이 사람이 되게 말하는 게 되게 그냥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신기해. 연구 대상이야.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안 하는 날이 되면 뭔가 이 시간이 붕 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심심한 거야. 심심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서운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야. 지금 어떤 이런 걸 유지하고 한다는 게 방송이 어찌됐건 내가 지금 9년이야 지금 14년 됐잖아. 14년 됐잖아. 14년. 예? 내가 2010년에 방송했어요. 예. 14년 했어.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방송을 해오고 있던 거야.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진리법도 한데 뭔가 좀 그 뭐라 그러냐 환멸날법도 한데 14년 한 거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좀 서운한 감정은 좀 넣어둬.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칭얼거림은 내가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네. 좋게 좋게 포장해서 칭얼거림이라 그러지 방송 안 켰다고 개지랄 병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서운한 마음도 조금은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게 왜 서운하지 내가 이 시간에? 왜 서운해야 되지? 아예 뭐 떠나는 게 아니잖아. 시간은 얼마 유한하지만 시간은 참 무한한 건 아니고 유한하지만 이런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 이 방송을 만나서
재밌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조금 귀 좀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나는 뭐 4일 휴방이 뭐야?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휴방도 나는 응원해 주겠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이, 귀 뭐지? 난 한 장이요. 그래, 그래. 개동스 고마워. 100개 고맙다. 개지랄병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아, 내가 워낙 많이 시달려서 그래. 방송 안 할 때 막, 저, 개지랄한 애들이 많아서 그래. 개지랄한 애들이. 자, 뭐, 월화 고정 휴방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지. 월화는 틀림없이 쉬는 날. 이날은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재지변이 있어도 쉬는 날. 로 기억해놓으면 너무 편하잖아. 그 외에 수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하루를 쉬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변수인 거고. 월화는 틀림없이 쉬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알겠는데 말투가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태도가 나쁜 태도가 아니고 한데 뭔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괜히 열받고 짜증나는 거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도 알겠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 근데 뭔가 곱씹어보면 그 안에 족같음이 있다 이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정답이었던 거야 사실은. 원래 이게 정답이었지. 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었고 머리도 아니었고 성장이 부족했지. 그동안은 이제 사람은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이 쌓아가잖아. 이제는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말로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됐다. 아, 타이레놀이라 저 약 괜찮다. 좀 많이 좋아졌는데. 월한들이 없이 쉬는 날. 아, 근데 불행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월화수목금토 아까 뭐죠 수목금토일 이게 불행해. 불행해 매우 불행해. 진짜 불행하다니까. 예. 불행해. 뭐가 불행하냐고? 내 행복이 안 느껴져. 행복이. 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너무 좋고 나 솔직히 나도 벅차거든. 벅차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잘 해낼 생각. 그런 생각에 나는 일주일 를 이제 기점으로 봐. 매주 일주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벅차고 좋아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하루 더 쉬고 덜 쉬고는 좀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 차이가 좀 나뉘는 것 같아. 근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행복만 쫓아 힘든 것도 다 감내하고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강원랜드에서 입에 꼬라갖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차 안에서 그 애들이랑 불행 배틀하면서 네가 행복하다는 걸 충분히 너도 느꼈을 텐데 왜 너의 시점에서만 전지적 본인의 시점에서만 인생을 바라보느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왜 그냥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이번 주는 사실 본사에 이슈가 있었잖아. 본사랑 미팅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쉬거나 어제 쉬거나였어. 그러니까 어제 쉬어버리고 목금토일 4일 동안 빡세게 하면 좋잖아. 아. 평도경 휴일 토일로 하지 월화로 한 이유가 뭐예요? 월화가 사람들이 가장 피로한 시간 아닐까?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로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월요일이 가장 피로감이 좀 쩌는 날이 일주일 중에 월요일 아님? 전날에 실컷 놀다가 전날에 실컷 쉬다가 자다가 그러고 이제 출근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월화를 쉴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게 어떠냐. 되게 또 좋은 얘기네. 그 얘기도 주말에 쉰다.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주말에 쉰다. 되게 괜찮은 생각인데. 방잡청은 주말에 금토일 남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해라. 좋은 생각이긴 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토요일이 시청자 수 그렇게 잘 나오는 날이 아니야. 희한하게 내 일주일의 그 통계를 보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방송들 중에서 가장 시청자 수가 잘 나올 때는 우참 챌린지 할 때고. 진칠 법도 한데 꿈꾸기 방송하잖아 한 잔에. 아, 우리 나튜브 고맙다 100개. 다들 놀러 가는 날이라서. 금토가 제일 없긴 해. 금토가 사람이 제일 없지. 네. 내가 가장 힘을 주는 날은 토요일이고. 그게 웃긴다니까. 근데 참여하기 좋은 조건도 토요일이긴 해. 다음 날 쉬니까. 아. 나는 근데 이제 휴일에 대해서 수요일 목요일 수목 쉬고 금토일 월화 금토일 월화를 하고 수목을 쉬어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근데 나는 또 그런 생각을 해.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잡히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까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소 내가 직접 느끼고 그동안 온 데이터가 있잖아. 난 그 데이터를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 결국은 다시 회귀하게 되더라고. 뭔가 내가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잠깐 망각한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내가 수요일 같은 날 안 쉬면 돼. 맞잖아. 아니야? 어제도 그냥 오늘 본사 간 날이지만 어제 그냥 잠깐 여러분들한테 얼굴이라도 비추고 두세 시간 방송이라도 짧게 짤방이라도 하고 그러고 끝내야 여러분들도 좀 뭔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됐구나, 코트 방송 시작됐구나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빙빙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되도록이면 이제 5일 방송을 한번 맞춰서 해보자. 이게 이제 뭔가 이제 5월 달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같아. 주 5일제 방송에 대해서 좀 지켜봐라 이런 이야기. 오케이, 5월달에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5월달 그러면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의미로 5,000개 받고 싶어. 낼게요? 아니 오늘 6,000개 받아야 돼. 6,000개. 내가 지금 4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잖니. 너무 소비적인 시간만 가졌잖니. 아는 말이죠. 오케이. 바나나 좀 후숙이 좀 됐을라나? 맛있어요. 바나나 하나만 줘봐라. 딱 후숙이 좋아요. 코트는 재밌는데 참. 뭐지?
지스타트 가보자이. 깡통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는 재밌는데 참 그 성실하기만 하면 좋겠어. 코트가 참 성실까지만 하면 내가 정말 최애 BJ인데 최애 스트리머이고 내 최애 인방인인데 어? 정말 성실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진짜. 갈매기 창법 100개 나 있다. 아. 근데 그게 있다로 진짜 변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기 좋은 타이밍이 또 있는데 이게 매일 같이 뭔가 쳇바퀴 돌리듯이 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날은 텐션이 개 꽝이야. 어, 텐션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 켜놓고 멀뚱멀뚱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켜놓고 자 좀 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제공하지 않겠어? 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여러분들이랑 한마디를 하고 뭔가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더라도 모두가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어? 뭔 말인지 알아? 나만 즐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가 다 같이 즐거우려면은 결국은 내 기분이 좋고 내 좀 태도가 좋아야 돼. 아 유재석 같은 그런 레전드 예능인이랑 나랑 비교할 그게 되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짜.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마. 말 같은 소리지. 그래서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할 거야? 몇 시까지 할 거냐고. 몇 시까지? 아, 일단 뭐 6시까지 무조건 해야지. 약속한 시간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근데 진짜 중요하다니까. 스멜 피넛 바나나 몽키 유 피넛 베리 스몰 fucking monkey penis. You dig is fucking suck my dick. 땡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오늘처럼 뭔가 마음이 잔잔하고 기분이 뭔가 딱히 나쁠 게 없는 날 이런 날이 방송하기 참 좋은 그거거든. 네. 뭔가 어느 날은 그냥 불쾌해. 표정 자체가 방송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그럴 때는 솔직히 쉬는 게 낫다고 봐 난.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서 피로감이 오잖아. 여러분들도 보면서 그렇지 않아? 티나잖아 그게. 나는 아 모두가 기분 좋게 모였으면 좋겠어. 나는 일주일에 뭐 진짜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뭐 이틀 3일을 하더라도 모두가 좀 기분 좋게 방송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아이고. 진짜 여기까지가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 풀 영상 랄프가 잘 잘라가지고. 아니요 서브 표정이라도 봐야겠습니다. Fucking asshole. Fucking asshole. 근데 나는 내 불쾌한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약점을 제공하는 거야. 약점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싶어. 아니, 아이고 사장님, 하이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사장님? 갈매기 장법이 세상에 오늘 3천 개를 넘게 쌌네. 오늘 방송 재밌게 해줘야 해. 알았으면 끄덕여. 완전 끄덕여. 진짜 너무 고마워. 와 이거 갈매기 창법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알 저렇게 또
방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 아, 그러면은 난 진짜 또 그 고마움, 감사함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겠지. 아, 이제 너무 고맙습니다. 머리 내린 게 더 멋있다고? 이렇게? 아니, 이거 좀 뭔가 너무 좀 느끼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야? 자연스럽게 내리라고? 이렇게? 아, 이거 이 정도만 하자. 이거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만. 아, 하지 마. 그냥 넘겨. 넘기는 게 제일 깔끔해. 머리 기장이 너무 길다고 자르라고. 아니, 나 머리 더 길 생각이야. 머리를 계속 길 생각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이런 머리, 머리 명칭을 내가 잘 모르겠어. 재밌네, 재밌어. 아, 우리 개동스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나 약간 이런 느낌? 아, 뭐라 해야 되지? 잠깐만. 컨트롤 Z가 왜 안 되냐? 머리 이렇게 딱 넘긴 느낌.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되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랄프인데? 왜 저를 그리시죠? 이렇게 하니까 또 랄프가 돼버렸네. 아, 이게 뭐지? 턱선부터 굴렀어. 리프 컷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리프 컷이 뭐야? 이런 머리? 근데 그게 잘못 그리셨어요. 귀로 넘어가야 돼. 리프 컷인데 한쪽은 귀를 넘기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 가장 이상적인 내 머리다. 이게 내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머리. 요 느낌이, 요 느낌의 머리를 하고 싶어. 엄청 머리 더 많이 길어야 돼. 느낌이 좀 하고 싶다. 일단 길고 있고 옆머리도 이렇게 조금 더 길고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지? 코팅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흑인 배우는 누구인가요? 아, he name is Barack Obama. 오바마 잘생겼지. 형 초창기에 저 머리 비슷하지 않았음? 초창기에? 아, 배우? 잘생긴 배우? 잘생긴 흑인 남자 배우?
잘생긴 흑인 남자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 윌 스미스, 아 덴젤 워싱턴.